유니티 주가 5.5% 급락! 무슨 일이냐? 라는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락한 이유 뒤에는 런타임 요금 도입에 업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유니티가 내년부터 2024년 1월부터 런타임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그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비용이 추가가 된다. 이 약간 영화 흥행 성적에 따라 이제 출연료를 더 지급하는 러닝 개런티랑 비슷한 요금제인데, 이제 기존 요금제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기존 구독 요금제 위에 별도로 신설되는 러닝 요금제입니다.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늘어나게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매출이, 게임 매출이 20만 달러, 약 한 2억, 한 3천? 2억 3천 이상이고, 인스톨이 20만 회가 넘었다면은, 다운로드 한 건당 0.2불이 추가적으로 요금이 부과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티 프로, 이게 두 개의 요금제가 이제 슬슬 이제 큰 기업들이 네. 많이 쓸 수 있는 요금제인데, 유니티 프로, 유니티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 한 13억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한 100만 회 정도 다운로드가 일어났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다운로드당 0.15불 혹은 뭐 비싸면 비쌀수록 이 다운로드당 가격은 싸집니다. 0.01불 이건 한 200원, 260원 정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무료로 게임을 서비스 하더라도 내야 되는. 그리고 또 이머징 마켓, 또 중국이나 인도같이 이제 신흥시장들은 또 나름 또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운로드당 요금이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업계는 적잖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업계가 이 언리얼과 유니티가 양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규모가 작은 회사들일수록 유니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현재 이제 모바일 게임의 70% 그리고 PC 게임의 50% 이상이 유니티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언리얼 엔진과 함께 게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파급력이 클 것이다 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이제 더욱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게, 초창기에는 이 개발자 친화 정책, 게임 생태계 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확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자 친화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 요금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요금제가 신설이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니티, 내가 너네 관계자들 다 내가 너네 안 좋게 할 거야, 내가 너네 신체에 해를 가할 거야 라고 하는 바람에 유니티 사무실 두 곳이 긴급하게 폐쇄를 했습니다. 직원 안전을 위해서.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오스틴 사무실 두 곳을 CEO가 이제 임원들과 이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금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알고 보니까 이 직원이 소행으로 아, 유니티 직원이 사례 협박한 거였나요? 직원이 그만큼 분하다는 거죠. 아, 그쵸. 이거 우리 회사 망한다. 약간 직장 잃을 수 있어. 우리 회사 망한다. 네. 협박을 받았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거는 이제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지긴 했으나 그만큼 이 직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여론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부 직원도 그렇고 지금 유니티를 사용하고 있는 게임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거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다른 엔진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건 거의 게임을 다시 만들어야 맞아요. 되는 수준인데, 그거를 알고 유니티가 이런 정책을 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게임사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야! 우리 이럴 바에는 얼리얼 쓰겠다. 이거는 인디게임 죽이기다. 이름을 어떻게 읽을까요? 푸엔리인가요? 허프만? 네. 이제 페이퍼 트레일이라는 게임이 너 만약에 유니티로 게임을 사면은 인스톨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 요금 늘어나니까. 데모 게임도 카운트가 되고, 이거 데모 다운로드 받지 마. 너네 다운로드 받으면은 우리 회사 망한다. 망한다. 너네 이거 다운 받지 마라. 네. 라고 이제 굉장히 좀 항의성 트위터를 새벽에 올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인지 이 사람 시간으로 새벽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데모 다운받지 마라. 이거 우리 파산난다. 아무튼 게임 회사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컬트 오브 더 램브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 게임 회사도 유니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게임을 사고 싶으면 당장 사라. 2024년이 되기 전까지. 왜냐면은 우리 1월 1일 날 게임 삭제할 거야 해서 다운로드를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이게 런타임 피가 도입하자 바로 이런 리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체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금 트위터로 굉장한 이제 항의성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만든 대표적인 게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꽤 귀엽고 앙증맞은 게임 중에 이제 오리 앤 더 블라인드 포레스트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귀여운 게임인데 그 게임도 유니티로 만들었고 뭐 하스스톤도 유니티를 기반 오. 유니티로 만들었고 포켓몬고도 유니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유니티로 만든 유명한 게임 중에 이제 어몽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몽어스도 이런 공지를 올렸어요. 이제 이 어몽어스를 만든 이너슬롯입니다. 우리는 유니티를 이용해서 우리 게임을 만들었다. 근데 이런 사태는 다수의 이제 게임 업체나 이제 버젯이 충분하지 않은 게임 업체들도 영향을 끼친다. 뭐 이게 계속된다면은 우리 뭐 콘텐츠도 딜레이되고 기능도 딜레이되고 우리 잘하면 우리 게임을 딴 데로 이동해야 될 수도 있다. 엘스웨어. 뭐 언리얼 같은 걸로 옮겨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멈춰. 이씨. 뭐야? 워터.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공지사항을. 어몽어스도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유니티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유니티의 CEO가 이미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 봐요. 지금 유니티 CEO인 존 리치 티엘로 지금 유니티 테크놀로지의 CEO가 과거에 이제 EA 여기 있을 때도 게임 설치 횟수에 제한을 둔 적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게임의 뭐 실패도 이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운로드 횟수 제한을 해놓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피파 게임을 샀어요. 근데 다운로드가 3번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지웠어요. 그럼 하나 카운트되는 거예요. 최대 3번까지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뭐 게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를 써가지고 최대 3번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횟수를 제한했었다. 해가지고 오히려 불법 프로그램 공유가 활성화된 적이 있었다. 역효과가 나서. 그래서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이런 난리를 피우다 사태까지 했던 사람이 이번 유니티에 이런 걸 하니까 이 사람 다운로드 횟수 제한에 무슨 뭐가 있냐 이런 사태로 배운 게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CEO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직원이 뭐 그 사례 협박 또 알고 보니까 내부 직원이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도 또한 직원들에게 예고도 없이 발표했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반대했다고 했는데 이 트위터를 보면은 이 유니티의 그 직원으로서 우리 이거 엄청나게 싸웠다. 이 fought like a hell. 우리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 싸웠다. 그렇죠. 근데 그냥 다 무시.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굉장히 엠플로이가 뭐 이거 굉장히 회사 대표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unknown 리스크 아니냐. 이거는 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그쵸. 해가지고 다수는 사직서를 제출할 것 이라고 하면서 유니티 회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직원이 사실 회사에 안 좋은 글을 트윗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퇴사도 각오하고 저런 트위터를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니티 이 사태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국정감사를 부른다고 좀 굉장히 확실하지만 단순한 야 너 일로 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우리나라 뭐만 하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감사를 부르는데 그 유니티 한국인 담당자가 있나봐요. 이 사람 뭐라고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국정감사에 부르고 보죠. 아 근데 뭐 힘이 있을까요? 약간 글로벌 CEO가 내린 걸 한국 사람이 있고 뭐. 아 일단 부르는 거예요. 힘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지금 이 사람 불러서 우리가 뭐라 했다. 태어냈다. 우리 이 사람 아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일했다. 약간 이런 건데 아무튼 국정감사에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라 라고 해서 국정감사에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김인숙 부사장이 한국의 부재할시 한국에 불렀는 일단 불렀는데 이 사람 불렀는데 아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부사장이네. 딱히 뭐 게임과 큰 관련도 없는데 마케팅 하시네. 어? 네. 김인숙 씨가 한국인이야? 아. 나와. 이게 나와 나온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나 나와 아무나 한국에 있으면 나와 이건데 일단 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힘이 있든 없든 일단 마케팅을 하든 뭐 CS를 하든 일단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게임 업계에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냐
라고 이제 이 기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를 좀 썼는데 뭐 언리얼로 갈아타야 하나라는 글이 심상치 않게 보이고 유니티의 죽음 이미 이제 사망 선고를 한 거죠. 네. 라는 이제 기사까지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두 게임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유니티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너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런타임 요금을 더 받지만 이거는 90% 이상의 게임사에는 영향이 없다 라는 게 유니티의 입장이었어요. 아주 10%에만 영향이 있어 라고 했는데 과연 진짜 그럴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유니티의 트위터가 있네요. 이거 이 프라이스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회사는 10% 남짓이다. 90%의 회사나 우리 고객들은 영향이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트위터를 했는데 그거를 원신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신 같은 경우도 유니티로 만들었나 봐요.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원신의 경우 런타임 요금제로 얼마의 추가 비용을 낼까 했을 때 이제 물론 뭐 다운로드 수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구글 플레이도 5천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했을 때 계산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2024년 1월에 5천만 회 다운로드가 됐다고 하면은 런타임 요금제로 내야 하는 돈은 이 플랜에 따라서 3억, 6억, 7억, 13억이다. 요금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만약에 이제 원신 같은 경우는 1년 매출이 5조고 순이익이 3조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돈은 크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모두가 원신처럼 이렇게 이 맞습니다. 시행 이후부터 카운트를 하는 건데 이 시행 이후부터 5천만 회가 다운로드 됐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싸지 않은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이렇게 2조 3조 버는 회사 같은 경우는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작은 게임사들이 돈을 더 내는 구조다 라는 거예요. 개발사 B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2, 3년 동안 개발한 게임이 있는데 게임 개발이 쇼텀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랫동안 게임 개발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게임 출시 직전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은 굉장히 곤란하다. 이거 우리가 간략히 계산해봤을 때 억 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작은 게임사일수록 훨씬 더 영향이 큰 정책인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중소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추가 비용을 내게 될까? 예를 들어서 런타임 요금 부과 기준인 다운로드 100만 회를 기록한 게임이 있다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정책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매달 10만 회씩 다운로드가 되어서 이 2024년 말에 2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가정해본다면은 달마다 2천만 원씩 더 비용이 그리고 10개월에 걸쳐서 100만 다운로드면은 2억을 더 내게 된다. 그래서 원신 같은 경우는 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자그마한 유니티 프로 플랜을 사용하고 크지 않은 게임사한테는 2억이 굉장히 부담되는 추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 이상의 유니티 사용자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요금제라는 말은 이제 10% 내외의 유니티 사용자에겐 영향이 있다라는 건데 이 개발사 B와 같은 이제 중소형 게임사한테는 2억 원의 추가 비용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사 단위 비용이 아니라 타이틀 단위 비용이다. 아 그렇죠. 회사가 여러 타이틀도 되니까 다운로드 개수는 뭐 게임마다 따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얼리얼로 갑자기 갈아타기도 힘들고 갑자기 뭐 다른 언어 C++를 배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에셋들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뭐 떠나도 머물러도 비용이 든다 라는 건데 더욱 이 반응이 안 좋은 이유는 신뢰와 공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불법 다운로드는 제외하는 거야? 이번에 갑작스럽게 요금이 올랐는데 또 이러지 말란 법이 있는가? 이거 계속 유니티를 쓰다가 또 올랐어요. 그럼 이건 또 비싼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요버스, 원신을 개발한 이런 뭐 3조 약간 안 되는 매출을 내는 회사는 13억을 내는데 몸집 작은 개발사가 2억을 낸다고? 이게 공정한가? 여기는 2조고 여기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공정하지도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별 게임들의 이제 BM 또한 전후로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이제는 다운로드로 많이 뿌린 다음에 뭐 광고로 돈을 번다라는 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또 유니티가 또 굉장히 아픈 곳 중에 하나가 유니티가 요즘 굉장히 뭐 주가도 좋고 흐름이 좋지만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거 보시면은 2018년부터 매출은 점점 늘고 있는데 영업 손실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매년 적자인 거예요. 돈을 버는 회사가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러네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활로를 찾겠다는 맥락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을 포함해서 신뢰와도 관련된 문제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니티가 요금을 올리겠다고 해서 파장이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는데 웃고 있는 곳은 한 곳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은 이 사태에 깨알 홍보를 합니다. 당신이 성공할 때만 성공합니다.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를 초과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5%만 받는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의견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게임 매출이 13억 이상 발생하잖아요. 그럼 13억 이상 발생, 뭐 예를 들어 13억 1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5%. 네. 뭐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초과인데 100만 1달러가 발생하면은 5센트다. 굉장히 착한 로열티를 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 단일 타이틀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은 경우에도 만약에 분기별 총 수익이 만 달러 미만일 경우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 100만 달러를 넘어도 이게 일시적이었다면 만약에 한 일시적으로 100만 달러가 넘었고 예를 들어 한 분기가 만 달러 미만의 수익이 나왔다면 로열티가 제로다. 라이센스 변경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 그냥 유지하면 된다. 라고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갑자기 자폭해버렸는데 얼마나 신났을지 상상도 안 된다. 그러게요. 라고 하면서 당신이 성공할 때만 우리는 성공합니다. 라는 언리얼 엔진의 깨알 홍보였습니다. 워낙 그 에픽게임즈가 또 게임으로도 돈을 많이 버니까 사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유니티는 이제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쫄려가지고 어떻게든 막 수익화를 한다고 한다면 언리얼 엔진 만든 이제 에픽게임즈는 워낙 자체 게임도 많고 하니까 사실 이제 언리얼으로는 수익을 딱히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유리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또 S-Ray님 말씀대로 이제 만약에 이 언리얼 엔진이 이 기회를 틈타서 이거 유니티 게임 이렇게 유니티 만드세요. 유니티 게임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방법 뭐 그게 있다면 이번 기회 정말 이번 네. 기회 정말 많은 그 유저들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입장은 굉장히 지금 당황을 했는지 사태가 이렇게 커질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아 우리 다운로드 받겠다고 했는데 재설치 요금은 안 받겠다 라고 반발짝 물러났습니다. 네. 입장을 하루 만에 바꿨는데 너무 런타임 요금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까 원래 다운로드 여전히 받겠다는 얘기예요. 아, 네. 받겠다는 얘기인데 유저가 만약 게임을 지우고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 라고 한 0.1보 뒤로 갔습니다. 입장을 바꾸긴 했는데 그럼 원래 같으면 재설치 요금 받겠다는 건가? 그러려고 했다가 이제 너무 불만이 심하니까 어떻게든 누그러뜨리는 것들을 많이 좀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유니티 측에서도 이 반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요. 이 정도였나? 아, 잘못한 건가?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입장을 살짝 바꿨는데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유니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굉장히 큰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유니티 광고 적용을 하면은 그 안 괜찮다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 해명을 여러 가지 내다가 그 유니티에서 광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애즈를 포함한 게임은 면제해주겠다. 와. 이렇게 해서 유니티 애즈를 막 밀고 나가려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거보다는 이제 본질적으로 설치당 돈을 받는다는 게 너무 비판이 심해가지고 더. 아 제가 최근에 네네. 재밌게 한 게임 중에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넥슨 네. 뭐 새로운 팀에서 네, 팀에서 네. 만든 게임인데 그 게임도 유니티 로고가 싹 뜨거든요. 그래요. 와 이 게임 되게 재밌게 했는데 아쉽습니다. 굉장히 뭐 게임을 처음 배우는 개발자들이나 중소 게임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게임 엔진이었는데 아, 이 코딩 이거를 보신 분이 꽤 많을 텐데 이게 원래 플랜. 네, 원래 지금 플랜은 이렇게 플러스 1년에 저 돈만 네, 내면 이것만 내면은 이제 딱히 그런 제한 없이 무제한 뭐 무료로 그냥 몇백만 다운로드 나와도 이것만 딱 내면 됐는데 아 이제는 다운로드로 그래서 참 그러니까 저거에 플러스 네네 다운로드까지 아 맞아 아 이거 저게 없는 플러스. 게 아니라 아 이것도 저거에 플러스 아, 게임 이죠 예. 이게 사실 뭐 유니티 애즈를 강제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그 좀 반발이 이렇게 심해졌으니 사실 이미지 자체가 너무 안 좋아져서 유니티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말도 좀 공감되는 네, 게 네. 이번에 바꾼다면 다음에 또 안 바꿀 그 보장이 있는가? 그렇죠. 네. 다음에 또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도 엔진 이거 갑자기 떡상했더라고요. 그
기터브 스타수가 엄청 올라가지고 오.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떡상한 엔진이 있는데 유니티와 비슷한 느낌의 오픈소스 게임 엔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고도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주목을 갑자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후원도 늘어나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료네요. 아 예, 이거 완전 무료 MIT 무료 라이센스여서 누구나 쓸 수 있어서 유니티랑 또 비슷해요 약간 뭔가 구성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걸로 많이들 넘어가시지 않을까.